아, 사장님. 오, 뭐야 이게. 아, 비지찌개예요. 집에서 준비해 주셔가지고. 아, 비지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오, 고맙습니다. 오, 야. 어허? 오늘 술 많이 먹었는데 이거 진짜 아쉽다. 누가 먹었어? 많이 드셨어요? 이제? 혼자? 혼자? 아니 어제 요리를 해본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혼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. 어제 뭐? 아니, 밥에다 덜어, 이제 밥에다 덜면 되니까. 여기. 고맙습니다. 이거 덜 좁아서. 네? 같이. 우리 불길한 얘기가 들리더라. 아 왜요 형 뭔데요? 네가 주방으로 온다는 얘기를 누구? 진짜요? 셋 중에 한 명이 홀로 가고. 아 저는 아무런 얘기 한 적 없는데. 수셉 역할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. 수셉이요? 네. 그럼요. 막 아 예를 들면. 아니 그러니까. 그러면 양쪽 다 하실래요? 그러면 약간 좀 고급스럽게 올라운드. 네 뭐 떡국이 뭐 이런 식인데요. 생각하세요. 생각하세요. 역시. 그러니까 하나만 더 오면 대박이다. 어?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근데 세원은 보니까 요리 DNA가 있어. 진짜 원래 정말 좋아요 요리. 너는 사장님이랑 저의 허락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. 당연하지. 너는 뭐, 너는 뭔데? 너 뭐니 너? 동훈이 이게 뭐지?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 사장님이 하는 대로 움직이겠습니다. 아. 아니 새우가 우리 새우 형이 역할이 커서 맞아. 그래서 뭐 하니 새우가 저기 새우 형은 방송 안 보였어요. 뭐 하니? 저희가 아무래도 서투르니까 좀 뭔가 빈 시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유쾌하게 커버를 해주시고 너무 홀에서 필요한 존재죠. 아 대단해. 새우가 응대 담당. 수영이가 얼굴 담당. 아 그렇죠. 저 이제 주문이랑 딱 맞는데 되지 그죠. 근데 좀 서운하지 않아? 왜 안 나? 주방팀에서 그래도 형 한번 오세요라는 얘기가 그래도 인사치레라도 한마디 나와야 돼. 난 지금 그게 되게 서운한데 괜찮으세요? 근데 그것보다는 어? 근데 형 오세요 그거 안 한 게 서운해 아니면 홀팀에서 형 가지 마세요 안 한 게 더 서운해? 둘 다 서운하죠. 밥이 지금 넘어가지 않아요. 진심으로 우리한테 잘해주는데. 다 알죠. 또 저를 그만큼 편하게 생각해 주시니까.